저랑 같은 방 쓰는 언니가 그 농구 주장이었거든요, 이번 대표팀. 저희 둘이 이렇게 도시락을 이렇게 먹고 있었어요. 근데 갑자기 언니가 갑자기 담배 기다려봐 해서 갑자기 태극기를 갖고 오더니 벽에다 갑자기 붙이는 거예요. 밥을 먹다가 언니 저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? 야 애국심을 가지란 말이야. 갑자기 김담배 어쩌서 오는 거예요. 밥 먹다 말고 내려놓고 이러면서 저 뭐 올림픽 가서 그렇죠, 새로 막 만나 종목들 많을 거 아니야. 저 뭐지 자전거 타고 아침에 이제 자전거? 아, 자전거를 네, 그 한국에서 주는 이제 자전거가 있어요. 본부에서 그걸 타고 돌아가는데 제가 이게 저희 방이 하나 둘 셋인데 이게 쭈루룩 하고 있었는데 제가 마지막에 갔는데 앞에서 막 인사를 하는 거예요. 누구지? 이러면서 저 그냥 안녕하세요 하고 갔는데 김재덕 선수랑 이제 오진혁 선수랑 지나갔는데 금메달 따고 나서 그러니까 아, 나 양궁 선수 보면 사진 찍자고 해야지 막 이러고 있었는데 안녕하세요 하고 갔는데 김재석 선수? 이러고 그냥 간 거예요. 제가 그때 사진을 못 찍어가지고 진짜 아직도... 자전거를 탔어? 거기서? 진짜 아직도... 자전거를 탔어? 거기서? 저는 안 탔어요. 아침 먹어 그래서 다리가 무거웠구나. 아, 운동 삼아. 아, 원래 자전거 타면 안 돼요? 아니 혹시 사고 날까 봐 혹시라도 넘어지면 좀 그래도 이번에는 이번에 뭐 그 클라이밍의 채연이? 아 채연이요? 채연이가 저희 노는 언니 한번 나왔다고 보고서는 사진 찍자고 해서 그 사진 찍고 그때부터 DM 한 번씩 수고했다 보내주더라고요.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번에 클라이밍 결승할 때 봤거든요. 네, 그렇게 이제 한 번씩 더 보게 되고 그러더라고요. 채연이가 여기저기 활동을 많이 하네요. 나한테 그림도 그려줬어. 나만 아니었구나. 채연아 너 되게 쉬운 여자였구나. 안 되겠네. 너는 배구랑 같은 방을 썼다고? 같은 층을? 층. 이게 층. 농구가 이렇게 있으면 바로 옆방부터 배구예요. 바로 옆방이었어? 네. 아 진짜. 너네 둘 다 다 배구 선수랑 친하지 않나? 네. 스리는 친한 선수들. 소영이랑. 소영이, 혜선 언니 뭐. 혜선이 다 친해. 혜선이 다 친해. 심지어 나랑도 친해.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. 감독님 라면 드시러 오세요. 혜선이 맞아. 혜선이는 온 국민이 다 친해. 그럼 그 배구 언니들이랑 같은 층이면은 배구 언니들 많이 왔다 갔다 하면서 만났겠네요? 시합이 겹치면은 약간 같이 나가거나 이렇게 쉬느라고 못 보고 마지막 경기하러 갈 때 마지막 경기하러 갈 때 그 전날에 한일전을 이긴 거예요. 그래가지고 제가 그 희진 언니도 언니나 아무 희진이가 너한테 언니야? 네, 기운 좀 줘 이러고 안고 막 소영이도 보고 막 심지어 트레이너 선생님들까지 손잡고 갔는데 제가 왜 여기... 네가 기를 준 거 너무 많이 줬는데 너가 기운을 준 거 같은데 야 잘했다 준 거 같아요 제가 아, 나 이제 뺏겼네 뺏겼어 그러니까요 그래도 재밌었어요. 파리도 가고 싶다는 생각 엄청 많이 들었어요. 너는 근데 갈 수 있겠다, 나이가. 그러니까 나이는 갈 수 있는데 티켓을 따야 갈 수 있으니까. 딸 수 있어. 그래서 애들이랑 막 가보자, 뭐 파리 뭐 가면 되지. 괜히 허세 부리고. 맞아. 가면 되지. 파리는 뭐. 그래, 우리 다시 해줘야겠다. 야, 그럼 우리 뭐 체험하러 가볼까 또? 여기 밖에 체험장이 또 마련돼 있어. 체험? 네. Dance when you jump with your friends at a party. 저희 조격장으로 모실게요. 조격장. 조격. 네, 조격장이 있어요. 여기 앉아서 네, 앉아서 얘기를 해 볼까 봐요. 잘 담가야 하나요? 네. 오, 수건까지 다 준비가 돼 있어요. 이 짝으로 오 죄송해요 죄송해요 짝 지압판이 엄청 좋네요. 저희 일단은 양말 벗으신 김에 아이고. 지압판 한번 아 지압판 가져 왔어요. 여기 진짜 가야 돼? 아, 지압판이 어떡해? 엄청 시원해요. 아 어떡해? 어, 나 못 하는데. 언니들 성격 아닌데 잠시만 이거 아닌데 이 안 시원해 해봐 빨리 해봐 이 안 시원해 해봐 빨리 해봐 빨리 해봐. 언니 처음이에요? 나 처음 해봤어. 노아 봐. 어떻게 진짜 아파. 우리 이거 맨날 뛰잖아. 나 근데 진짜 엄살인 줄 알았거든. 아니야. 진짜 아파. 엄살인 줄 알았어. 이거 진짜 장난 아니야. 야 빨리 와 같이 가자 이왕이면. 어 많이 아파. 야, 양말 벗어. 많이 아파요? 양말 신고 가기로. 아 나 진짜 못 가는데. 이거 이게. 아, 나 진짜 못 가는데? 엄마! 엄마!
이거 아니야! 아! 아! 어, 잠깐! 아! 아! 그럼 저희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이제 물에 담급시다. 물 담글까요? 물 담급시다. 담읍시다. 이것들이 노약자를. 야, 건강하려면 해야지. 아퍼인데, 아퍼. 건강해야지, 아퍼. 어우, 장난 아니야. 해봐. 진짜요? 어우, 장난 아니야. 아! 나 진짜 너무 아파. 진짜 너무 아파. 진짜. 야, 근데 포기가 되게 빠르다. 어, 근데 안 되는 건 빨리 포기하라고. 나 진짜 너무 아파. 진짜 아파. 맞아. 와, 어, 언니 왜 멀쩡해요? 와, 언니 왜 멀쩡해요? 야, 너 뭐야? 어머, 어머, 어머. 어머, 대박. 어, 되게 안 아파? 와. 아, 이게 괜찮은 사람이 있네. 왜 다 안 괜찮아요? 너 발바닥에 아니, 다 뛰어가봐. 굳은살이 많아서. 이 사람 뛰어가봐, 뛰어가봐. 오! 뛰어가봐, 뛰어가봐. 오! 아니, 언니. 뭐지? 안 아프다고? 진짜 아픈데 이거? 대박, 너무 아파. 나는 발바닥을 못 대겠어. 언니 아파요? 아프지. 나 굳은 살이 진짜 너무 두꺼워서. 야, 아파. 아, 진짜. 아, 시원한 것 같은데 아파. 아, 이게 우리 나이 때문에 그렇구나. 아니, 건강할수록 안 아프대. 아, 그래요? 세리 언니 안 아플 때까지 한다. 20대. 즐겨봐 이 채널.